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펑셔널 웹 프레임워크로 어떻게 구성 구현됐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들을 제 설명과 함께 차분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혹시 영어라서 좀 읽기 어렵다면 구글 번역기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라도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피닉스 앱을 이렇게 헬로우라는 걸 하나 만들었댔잖아요. 이게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죠. 동작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전체 구성을 한번 보죠. 보시면은 헬로우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만들어진 게 헬로우라고 하는 앱이죠. 여기에 립 라이브러리에 들어와서 보시면 헬로 앱이 있고 그리고 헬로 웹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헬로라고 하는 앱의 역할과 헬로 웹의 역할은 얘는 비즈니스 로직이고 얘는 웹 인터페이스이고 서로 두 개가 전혀 다른 역할입니다. 그래서 헬로는 지금 뭐 다른 거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리포 EX 파일 있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얘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로서 차일드 프로세서를 만들어내는 얘도 앱이죠. 헬로 리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앱들을 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서라고 보는 게 낫겠네. 앱이라고 하기보다는 프로세서, 헬로 리포라고 하는 프로세스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프로세스와 그리고 헬로 웹 엔드포인트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엔드포인트가 왜 이게 들어와 있는지, 헬로가 왜 이게 들어와 있고 헬로 웹이 왜 이게 들어와 있는지를 좀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부분, 메인은 이 헬로가 메인이 됩니다. 메인이 되고 이 메인에서 두 개의 프로세스를 구동을 하죠. 헬로 리포라고 하는 것을 구동을 하고 헬로 리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할 겁니다. 여기 있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로 웹 엔드포인트를 구동을 하고 있어요. 엔드포인트가 바로 이 헬로 웹에 있는 엔드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게 엔드포인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웹 부분만 얘기하자면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엔드포인트가 펑션이에요. 펑션을 스타트를 하죠. 그리고 두 가지를 나눠서 하는 게 낫겠네. 얘를 여기다 두고 첫 번째는 리포죠. 리포를 시작을 했고 리포라고 하는 얘도 펑션,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니까 다 펑션입니다. 이 펑션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두 번째 펑션인 엔드포인트라는 펑션을 보죠. 엔드포인트라는 펑션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연결되는 펑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엔드포인트 보시면은 엔드포인트 전체가 하나의 펑션이고 지금 대포 모듈 돼 있는데 이 모듈 자체가 사실상 그냥 펑션으로 보시면 돼요. 엔드포인트라는 펑션 내에 이런 use phoenix endpoint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얘도 펑션입니다. 그죠? 매크로라고 부르고 있죠. 매크로라고 하는 펑션이고 얘는 모듈이라고 하는 펑션이고 그죠? 모듈은 여러 가지 펑션을 뭉쳐놓은 그냥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얘 펑션이에요. 펑션 use라고 하는 매크로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다음에 socket이라고 하는 매크로죠. 얘도 마찬가지 펑션입니다. socket이라는 펑션 매크로도 앞으로 다 그냥 펑션이라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런 다음에 플러그라고 하는 매크로입니다. 얘도 펑션입니다. 펑션. 그래서 플러그 스테이틱 얘를 구동을 하고 그리고 if 조건 문장이 있죠.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게 true 코드 리로딩이 true이면은 요 펑션, 소켓 펑션, 플러그 펑션, 또 플러그 펑션 실행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펑션들 펑션 다 해서 마지막에 hello web route 펑션까지 딱 이어지는 거죠. 그죠? 엔드포인트, 펑션 여러 가지 펑션들 이루어지고 제일 마지막은 뭐가 있나요? 라우트, 헬로 웹의 라우트라고 하는 펑션, 라우트 펑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 펑션들의 우리 지금 보이는 건 주로 플러그가 많았잖아요. 플러그, 플러그도 그냥 하나의 펑션.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냥 파이프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다. is a kind of pipe입니다. pipe operator. pipe operator는 뭔지 아시죠? 이게 파이프잖아요. 이게 파이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플러그인 파이프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기 있는 요 플러그 리퀘스트 ID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그 리턴 되는 값이 두 번째 얘로 넘어가게 되고 얘에서 리턴 되는 값이 얘한테 넘어가게 되고 얘에 리턴 되는 값이 얘 줄줄이 파이프가 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파이프가 hello web route라고 하는데 뭐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제일 처음에 들어간 인풋이 뭐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인풋. 그죠? 여기서 처음에 인풋. 최초 인풋. The initial state. initial state가 있겠죠. 이게 뭐냐니까 connection이라고. connection이라고 하는 struct입니다. struct. connection 많이 봤었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죠? 지난 과목들에서. 이 connection struct가 전달되고 계속해서 전달되어서 플러그로 전달되죠. 소켓은 좀 다른 매크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마지막에 플러그 헬로 웹 라우터에게 커넥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커넥션 is sent to route function. 그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첫 번째 제일 먼저 엔드포인트에서 들어가는 게 이니셜 밸류, 또 이니셜 밸류 혹은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하나 괜찮겠죠? 스테이트는 is a connection. connection. 이 connection은 언제 구성되느냐, 도출되느냐니까 우리가 지금 헬로 웹페이지잖아요. 여기 웹페이지에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을 해서 서버로부터 루트 디렉터리에 있는 뭔가를 달라 라고 하는 순간, 이 순간에 커넥션이 만들어지게 되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커넥션에서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는 순간, 우리 요청하는 리퀘스트가 인풋이 되어서 그거 인풋, 그러니까 인풋이 그래서 initial state is a connection 이고 which has the request data from a user visiting a specific web page on the server. 이 서버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전에 봤었죠? 나중에 보는 것이 하나 카우보이라고 하는 서버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요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순간에 주소창에 있는 정보, 주로 주소창에 있는 정보가 누구에 전달되느냐니까 엉뚱한 데 날아갔네. 정보가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대로 날아가게 되죠. 엔드포인트에 전달되고 이 엔드포인트에서 커넥션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 커넥션들이 줄줄줄줄이 플러그들을 통과해서 마지막으로 웹 헬로 웹의 커넥션이 전달됩니다.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 1,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스테이트 3, 4, 5, 6 쭉쭉쭉쭉 해서 스테이트 한 뭐 10쯤 되어서 그런 다음에 헬로 웹 라우터에 전달되고 처음에 커넥션의 경우에는 처음 그러니까 the initial state of a connection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plug.con이라고 하는 struct였죠. 이렇게 표시해요. 얘가 initial state입니다. 얘 근데 얘가 이제 function들 위에서는 이제 plug이라는 function들이죠. plug과 plug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 plug 내에 있는 값들 이 struct죠. 이 struct 내의 field 값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죠? 바뀌어가지고 뭔가 내용이 조금 바뀐 내용이 바뀌어서 여기 내부가 바뀌겠죠? 내부 있는 것이 여기 바뀝니다. 그러니까 adjusted라고 얘기할까요? adjusted state라고 할게요. state. 그래서 이 state가 누구에게 전달되느냐니까 라우터에게 전달됩니다. 라우터.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라우터가 전달받는 건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 state, 플러컨이라고 하는 initial value를 전달받는 거죠. 이전 우리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functional programming이라고 하는 것은 state를 function들 사이에 전달해서 state를 계속 바꿔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state가 지금 plug-con입니다. 그죠? 이 plug-con이라고 하는 state가 계속해서 바뀌어나가서 라우터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죠? 그럼 라우터에 전달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라우터로 전달되었습니다. 지금 엔드포인트에서 라우터를 호출했잖아요. 라우터에 전달되었으면 라우터에서도 또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플럭플럭플럭 돼 있단 말이에요. 파이프라인, 브라우저라고 하는 파이프라인, API라는 파이프라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값이 이 값,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뭐가 와 있나요? 어? 플럭컨. 플럭컨. 플럭컨 이라고 하는 여기 있죠. 이렇게 정확히 하면 이런 스트럭터죠. 이죠? center from 어디서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엔드포인트로부터 전달받은 플럭컨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이제 이 정보에 플럭컨 속에 이런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 여기를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헬로 네임이라고 하는 여기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결정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어디 엔드포인트로부터 이미 전달받은 플러그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정보에 따라서 여기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경우든 여기를 가려고 하든 저기를 가려고 하든 브라우저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거치로 돼 있죠. 그래서 이 플러그를 거치면서 이 플러그인 전달받은 것이 또 바뀌고 내용이 조금씩 스테이트가 바뀌어요. 스테이트가 바뀐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뭐예요? 우리 가려고 하는 것이 인덱스이다. 그러면은 이 인덱스라고 하는 액션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인덱스 혹은 월드라 혹은 월드라고 하는 액션에 전달되게 되는데 이 인덱스나 월드라고 하는 건 어디 있느냐니까 인덱스는 페이지 컨트롤러라는 곳에 들어있고 월드는 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덱스로 가려고 했다. 지금 먼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예요? 지금 우리 인덱스로 왔죠. 지금 현재 주소가 인덱스로 왔으면은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여기 이컨이 이컨이죠. 플러컨이 거치고 거친 다음에 페이지 컨트롤러의 인덱스라고 하는 액션의 인풋 값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것이 페이지 컨트롤러의 인덱스 이 펑션입니다. 여기에 컨 돼 있잖아요. 요 컨이 바로 온 거죠. 그러니까 플러컨이고 그럼 이번에 어디서 왔나요? 라우터 펑션에서. 라우터 펑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라우터 자체도 펑션이에요. 그냥 이 전체 라우터 전체가 하나의 펑션이고 이거 전체가 하나의 펑션이란 말이에요. 펑션이고 이 펑션 속에 다른 펑션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펑션도 쪽에 보면 이 속에 또 여러 가지 펑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펑션들이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게 제일 상위 계층. 그죠? 제일 상위 계층은 얘가 아니고 사실 피닉스 자체죠. 피닉스 자체가 제일 상위 계층의 펑션이고 그 피닉스라는 펑션 속에 헬로 웹이라는 펑션도 있고 엔드포인트도 있고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더 uppermost 최상위입니다. most function is phoenix 이고 자 다음에 second function the second layer function이라고 할까요? 아 뭐예요? endpoint도 있고 다음에 route도 있고 다음에 controller도 있고 controller까지 온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서드 레벨 엔드포인트 자체도 또 여러 가지 펑션들로 구성되어 있고 라우터 자체도 여러 펑션들 컨트롤러도 여러 펑션들이 구성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 펑션 그러니까 제일 먼저 피닉스에게 전달되었던 우리 이 웹페이지에서 피닉스를 호출했잖아요. 호출했을 때 전달되는 값 어떤 웹 주소상의 주소 내용이죠. 이 주소 내용이 이 피닉스가 전달받아서 그런 다음에 얘가 세컨드 레이어 펑션인 엔드포인트한테 전달해주고 엔드포인트 내에서 내부에 있는 또 여러 가지 펑션들 있죠. 그 펑션들을 주름이 펑션들을 거쳐서 통과해서 리턴된 값이 라우터로 전달되고 라우터라는 펑션에 전달되고 라우터라는 펑션 또 여러 가지 펑션들로 구성되어 있죠. 또 이 펑션들을 주름이 거쳐서 그런 다음에 컨트롤러의 특정한 펑션 컨트롤러도 여러 펑션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 펑션들 중에 어느 한 펑션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달되는데 이번에 전달되는 것은 누구한테 전달되느냐 하니까 인덱스라고 하는 펑션에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어디 갔나요? 아니, 여기 있나? 페이지 컨트롤러의 인덱스 여기에 큰이 전달되어 온 겁니다. 그죠? 그럼 인덱스라고 하는 액션은 이걸 이용을 해서 뭘 하느냐 하니까 랜드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합니다. 또 다른 펑션이죠. 그 펑션에게 또 스테이트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커넥션은 스테이트입니다. 그럼 스테이트가 지금 대략 한 30명의 손해를 거친 다음에 렌더라고 하는
또 다른 선수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죠? 랜드라는 얘에게 얘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옵션 값으로 인덱스 HTML이라고 하는 옵션 밸류, 다른 옵션 아규먼트가 전달된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 렌더라고 한 펑션은 이걸 두 개를 받아서 뭔가를 일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전달하는 건 누구한테 전달하느냐니까 뷰라고 하는 펑션에게 전달합니다. 뷰 펑션. 뷰 펑션이 어떤 뷰냐니까 이 뷰 펑션의 이름은 요 컨트롤러의 이름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헬로 웹 페이지 컨트롤러잖아요. 따라서 헬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뷰에게 뷰에 정의되어 있는 렌더에게 이것을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은 뷰가 어디 있나요? 뷰에서 헬로 뷰라는 것이 있죠. 여기 얘에게 전달됩니다. 스테이트가 이것도 정해서 스테이트 alive here. 이 스테이트는 누구예요? 플러큰이 이걸 컨 컨이라고 스테이트가 이제 마침내 여기 온 겁니다. 여기 와서 그런 다음에 이제 헬로 웹 헬로 웹의 뷰까지 전달되고 이거 찍을까요? 라우터에서 왔죠? 라우터에서 어디로 갔나요? 컨트롤러 펑션으로 갔죠? 컨트롤러 펑션. 모듈도 펑션이고 다 펑션입니다. 라우터도 펑션이고. 그죠? 그래야 펑션을 프로그래밍이잖아요. 펑션. 컨트롤러 펑션으로 왔고 컨트롤러 펑션 내에서 그 내부에 있는 인덱스라고 하는 펑션. 인덱스 펑션에게 전달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다시 누구에게 전달됐나요? 얘가 전달되는 것이 뷰 펑션에게 전달됩니다. 뷰 펑션에게 전달될 때 아규먼트로서 인덱스 HTML이라는 것 같이 전달됐죠. 인덱스 HTML. ML. 같이 전달됐어요. 그럼 뷰 펑션은 요 큰 스테이트와 함께 그리고 인덱스 HTML이랑 이 두 개의 아규먼트로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덱스 HTML이라고 하는 것, 인덱스 HTML은 어디 있느냐니까 뷰라고 하는 헬로라고 하는 이름과 매칭이 되는 템플릿 내에 헬로라는 디렉터리 있죠. 그죠? 아니죠. 지금은 헬로가 아니고 페이지 뷰. 페이지 뷰. 뷰는 페이지 컨트롤러였잖아요. 좀 전에 그죠? 페이지 뷰에서 페이지 인덱스 HTML로 가져온 거죠. 인덱스 HTML이라고 하는 요 녀석. 여기 있는 요 아규먼트와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우리 받았던 큰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큰이라는 스테이트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이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헬로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라우트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헬로다. 요 헬로 컨트롤러의 월드에게 전달된다. 마찬가지입니다. 헬로 컨트롤러의 월드라고 하는 펑션 있죠. 이 펑션에게 스테이트가 전달되는 수가 큰이 전달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큰 is delivered here. If address is 뭐였나요? 어떤 뭐에다가 hello에다가 그리고 뭐였었죠? 어떤 ID 혹은 name 이런 경우 address가 정보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 정보에 따라서 얘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호출해서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 아규먼트가 이번에 하나 더 있어요. 네임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어쨌거나 월드인 경우도 렌더를 호출했죠. 이 렌더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번에 헬로잖아요. 헬로니까 헬로를 호출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만든 선물 이거 헬로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는 페이지였습니다. 페이지였고 이번에 헬로예요. 헬로. 그래서 헬로 뷰가 오고 헬로 뷰에서 같은 이름인 템플릿에 월드 HTML EX를 가져와서 여기 있잖아요. 얘를 가져와서 다시 뭔가 결과값을 마지막 스테이트를 만들어내죠. 그죠? 마지막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얘입니다. 헬로 뷰. 얘가 마지막 스테이트를 만들어내요. 마지막 스테이트를 만들어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헬로 주피트 했을 때 이 결과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그냥 헬로 주피트가 딸랑 나왔습니다만은 이 헬로 주피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나온단 말이에요? 펑셔널 웹 프레임워크니까 처음에 펑션의 아규먼트에 얘를 전달했고, 그죠? 이 펑션의 아규먼트가 얘가 전달된 것이 엔드포인트를 시작으로 해서 라우트를 거쳐서 컨트롤러를 거쳐서 뷰를 거쳐서 뷰가 템플릿에 있는 데이터 HTML이죠? HTML EX를 가져와서 마지막으로 리턴한 값이 지금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데이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이게 펑셔널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펑셔널 웹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전달. 그래서 펑셔널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펑셔널이냐? 펑셔널 is to 뭐라고 해야 하나요? deliver a state to another를 할까요? other function from function to function from function to function. 펑션들 간의 스테이트를 계속해서 전달 하는 것이 그 펑셔널입니다. 지금 이 웹의 경우에는 전달되는 스테이트가 뭐냐니까 바로 이 플러컨이에요. 그죠? 플러컨만 전달되느냐? 나중에 소켓이나 채널이나 할 때는 또 이 플러컨의 약간 변종이 있어요. 약간의 변종이 바로 소켓이고 프레젠스 서비스이고 그리고 라이브 뷰. 요즘 지금 이 피닉스의 코스턴 라이브 뷰입니다. 라이브 뷰도 공부할 거예요. 그 라이브 뷰도 마찬가지 이런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 전달되는 것이고 플러컨을 약간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지금 보시면 헬로 컨트롤러에는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게.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거는 라우트에 있는 값입니다. 라우트에 보시면은 정의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임이죠. 요 네임. 이게 아톰이잖아요. 그죠? 아톰이니까 요 아톰이라고 하는 네임을 패턴 매칭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여기 요 네임 이 값이죠. 요 네임이라고 하는 아규먼트의 값이 여기에 네임이라고 하는 밸류로 들어가게 되는. 그죠? 그래서 요 밸류로 받은 다음에 요것을 뷰에게 전달해 주게 되고 뷰에게 마찬가지 요런 식으로 이것도 아톰이에요. 아톰이고 근데 얘를 잘 보시면 스트링으로 받아서 아톰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이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스트링으로 받아서 아톰으로 전달합니다. 왜냐니까 이 아톰은 피닉스에만 있는 엘릭스에만 있는 구조예요. 그죠?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나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나 뭐 이런 데는 아톰이라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든 타입스크립트든 모든 웹 브라우저는 스트링은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스트링 구조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받아서 이것을 아톰으로 바꿔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릭스 외부 환경과 엘릭스 내부 환경을 이런 식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풋에 전달되는 아규먼트는 반드시 스트링 형태의 맵입니다. 맵. 이게 맵이에요. 맵으로 받아서 맵인데 아톰 형태의 맵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이 차이점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패턴 매칭인데 이 패턴 매칭은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나중에 아주 미묘한 게 있어요. 그 미묘한 것이 무엇인지도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되었으면 이 전달된 것을 아규먼트로 전달됐잖아요. 전달된 것을 hello view. 그러니까 hello view에서는 이제 네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임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템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hello world html이죠. 템플릿 역시도 그 네임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접근할 때는 앞에 이렇게 add 기호를 붙여서 접근합니다. 그러면 네임이라고 하는 아톰에 있는 값을 key value죠. 가져와서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